우리 성경 66권을 보면요, 책의 제목이 여성의 이름,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런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 아시나요? 그쵸, 룻기입니다. 우리 집사님 되게 센스가 좋으신 것 같아요. 아마 제이 질문 가운데 답을 아신 분들은 아마 오늘 본문, 우리 같이 읽었던 성경 봉독을 통해서 아, 룻이구나, 룻이라는 것을 바로 룻기이구나라는 것을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몇 주간 동안 이 룻기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룻기는 전체 네 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룻기서를 읽다 보면 불쌍한 시어머니, 바로 이 나오미의 그런 애틋한 마음도 느껴지고, 어머니를 따라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룻의 그 담대함도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만남이 아, 이거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뜻밖에도 이 모함 여인을 통하여서 장차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포함한 그 족보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룻기서에 뭔가 좀 여러 가지 주제가 나열되고 있는 것 같은데, 룻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풍성한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또 책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마지막 4장,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룻기 시리즈를 통해서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다가오는 그런 인생의 흉년과 절망적인 상황,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룻기의 그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이 바로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적어도 이 성경에 대해서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저자, 누가 썼는가, 그 다음에 수신자, 누가 이 책을 읽기에 되는 그 사람인가, 그리고 이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각 책별로 저자와 수신자 또 기록연대에 대해서 뭐그 조금 몇 권들은 좀 기록한 것이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그러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것은 누가, 아무개가 누구를 위해서 몇 년도에 지어진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특정한 그 어휘, 또 문학 양식의 그 특징, 그리고 그 중심을 다루고 있는 그 특정한 사건들을 근거로 볼 때, 아, 아마 저 사람이 어느 사람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적었을 거야. 아마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아마 이 글이 지어졌을 거야라고 짐작을 할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룻기서, 바로 이 룻기서가 그렇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그 신학자들의 그런 의견도 상당히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사무엘과 그의 제자들이 적었다. 어떤 사람은 다윗 왕정 시대 때 이게 쓰여졌다. 어떤 사람은 포로 귀환 때 그때 상황, 시대적인 상황을 이 룻기라는 실제 인물을 통하여서 약간의 풍자화시켜서 소설식으로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비록 이 저자와 또 저작 시기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그런 많은 다양한 그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바로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바로 쉽게 얘기하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좋은데 어때요?
자기 뜻대로 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면 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또 심판을 하세요. 심판을 하면 어떻습니까? 압제를 당해서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외치면 그 회개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또 구원해 주세요. 그럼 그들이 다시 구원을 받아서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또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하면서 나가다가 어때요? 또 죄를 짓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고 또 다른 사사를 세워서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이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절인 사사기 2장 17절을 보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면서 사사를 통해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잠시 누리고 기뻐했지만 다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그 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다 그들을 멸절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사기 초반부터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어느 족속이 어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더라, 어느 족속이 그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살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실행치 못하고 실패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실패했다는 말도 잘못된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국에 이제 뭐 20대 초반 이게 나이가 되면 꼭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 그렇죠? 축구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군대를 가게 되면 뭐 4주, 6주 동안 군사훈련을 아주 철저히 받습니다. 새벽 뭐 6시부터 밤 10시까지 자기 직전까지 뭐 얼차례도 받고 뭐 소리도 질러야 되고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대에 와가지고 좀 편해질까 했는데 이 고참들이 군기 잡는다고 해가지고 막 기합도 주고 무섭게도 하면서 아주 고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등병에 6개월이 지나면 1병 딱 이 그 짝대기 하나를 딱 달면서 휴가를 처음에 가게 되는데 휴가를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아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닭과 밤으로 그냥 술 마시고 막 그런 거. 그 제대 그 휴가 복귀하기 그 전날까지도 그런 일들을 하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어떤 사람은 여행에, 어떤 사람은 친구들 만나는 거에, 어떤 사람은 춤추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휴가 때는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오 아들아 왔냐, 뭐가 필요하냐, 용돈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뭐 하려고, 술 좀 마시려고요. 그래 여기 있다, 네가 마시고 싶은 거 마셔라 그러면서 엄청 하죠. 근데 두 번째 나오면 부모 어머님이 근심이 가득합니다. 아들아 뭘 원하냐, 돈이 필요합니다, 없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해 하면서 그 대우가 틀려져요. 왜 그러냐면 그거 알기 때문에 그런 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요. 그런데요, 이 사람 왜 군인들이 휴가 나와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생활로 하다가 다시 군대에 들어갈까요? 왜 그게 너무나도 좋거든요. 자신이 그동안 갇혔던 그 6개월이라는 시간, 또 그 더 이상의 그 시간 동안 갇혀있는 곳에서 억압받고 너무나 통제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휴가라는 자유로 세상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너무나도 크거든요. 내가 이 순간을 즐기지 않으면 다시는 즐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군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군인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잘 배웠어요. 잘 배웠는데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에 탁 입성하고 거기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자신들이 광야에서 봤던 그런 생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가나안의 가장 화려하고 쾌락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나도 저러한 화려함을 얻고 싶어, 나도 저런 쾌락을 즐기고 싶어, 그래서 저 가나안 문화가 나의 문화가 되길 원해 하면서 그들을 점점 자기 생활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타락이 그들의 사회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타락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타락되는 그 다음 것이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음행이 가득하게 되죠. 그러면서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할 때에 그 다음에 타락되는 것이 바로 정치적입니다. 법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결국 힘 있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 무법천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시대, 바로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요, 이러한 상황을 딱 한 구절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 내키는 대로, 자기 멋대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초반, 또 1절 전반부를 보면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그 모든 땅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런 계절의 구분이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강우량을 따라서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기는 1년에 두 차례를 맞이하는데 바로 이른 비가 내리는 10월과 11월, 또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 오게 됩니다. 이 우기 두 번이 오는데 바로 이때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오지 않게 되면 흉작이 돼요. 흉작이 되면 그에는 이제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그런 시대, 그런 시기, 그래서 기근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 성경은 과연 어떻게 얘기하냐? 성경을 보면 이 기근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언급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너에게 어떤 벌을 내릴 거야 하면서 맨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수고가 헛되일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밖에도요, 열왕기상 17장과 사무엘하 12장, 예레미야 14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할 때나 죄에 대해 징벌할 때에 이 기근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요, 이 사사시대의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이 백성들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 흉년이 드니라라는 것은 바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이 징계가 얼마나 컸던지, 그 떡집, 빵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베들레헴도 피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 지명이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 지명의 아주 독특한 특징, 그 사람의 특징을 담아서 이름을 짓고 하는 풍습을 볼 때 이 베들레헴은 아무리 기근이 들었어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풍요로웠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또 엘리멜렉이 그곳을 떠나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흉년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흉년하면 좀 마음이 벌써 좀 어려워져요. 그리고 흉년에 대해서 누가 좋아하거나 아, 흉년이 왔으면 좋겠어 라고 바라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인생의 흉년이 왔다라고 하면, 나의 인생의 흉년이 왔다, 당신의 인생의 흉년이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음이 낙심되고 디프레스 되기가 너무나도 쉽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종종 우리에게 그 흉년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 배워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광야를 허락하여 주시고 욥에게는 그 고난을, 그 인생의 흉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흉년을 만났을 때에 사사시대의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한 집안의 가장이고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아비멜렉은 1점 후반부를 보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은 유다 지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족속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흉년이 들자 그가 결정한 것은 뭐냐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서 거류하였다는 것이에요. 이 거류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여행을 가서 그냥 단순히 뭐 몇 박 며칠 뭐 지내는 것, 또 유학생들이 와서 홈스테이를 해가지고 뭐 잠시 내가 학위 공부를 마칠 동안만 지내는 그런 단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고향으로 돌아가 아무런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는 그런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에 보면 이 라합이라는 이름 참 친숙하죠. 이 라합은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여리고성 점령 때 두 정탐꾼을 숨겨줬던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예요. 장차 우리가 룻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나누면서 등장할 인물인데 바로 룻의 남편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볼 때 엘리멜렉 가족은요 사사시대가 시작된 그 초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흉년, 기근이 생겼을 때에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떡집, 빵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과 즐거움,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나오미가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풍족해야 될 베들레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기쁨을 누려야 할 그 사람들이 내린 결정, 그 내린 결정은 뭐냐면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결단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인이 다스린다고 여기는 그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룻기 1장 21절을 보면요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 나오미의 말을 보면 나오미가 처음 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이들 부부가 가난 때문에 꼭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나갔을까? 어쩌면 약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첫째 아들 말론과 세약하다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둘째 아들 기르온의 건강을 위해서 그 기근이 가득한 베들레헴보다는 좀 모압으로 가면 아이들에게 건강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하여간 그들이 스스로 내린 결정은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소경대로, 자신의 그런 생각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이 다스리는 그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이란 거예요. 문제는요 오늘도 인생의 여정을 걸 때 많은 결정과 그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날에
엘리멜렉처럼 그날의 그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결정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할 것 같은 길, 위기에서 빨리 탈출할 것 같은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엘리멜렉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기다린 것이 단 한 군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정말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사람이었다면, 그들이 단순히 자신의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이 일을 내려놓고 진작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요,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좋을 때도 있지만 시련의 시간, 또 인생의 그 흉년의 그런 시기가 찾아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가 찾아오면요, 인내하고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을 어떻게든 빨리 피하고 싶고 벗어나길 원하는 그런 욕구가, 그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으로 갔죠.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피했습니까? 애굽으로 피했죠. 애굽으로 피해서 참 경험하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이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선택한 곳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내가 지시한 그 땅에서 거하는 것,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이 가장 여러분의 결정을 결정짓게 하는 그런 기준이 되고 있나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 가장 이익이 되는 길,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 길 등 세상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것을 따라서 결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본성대로 결정하게 되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이 범했던 실수를 그대로 범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찾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요, 예수님 믿는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을 보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원문에 보면요, 이 죽다, 남다라는 그 동사 앞에 와우라는 그런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 히브리어 용법에서는 와우 연속법이라고 해요. 뭐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으면 바로 그 다음에 B가 발생한다, 자연스럽게 그 순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두 아들들과 남겨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엘리멜렉이 언제 죽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사건을 추측해 보면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엘리멜렉이 죽은 것으로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 그들은 모압 땅에서의 부품꿈을 가졌습니다. 잘 살 것이다,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이죠.
근데 모압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게 됩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 죽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자신의 가문이 망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꿈들이 아주 산산조각났다는 그런 뜻이 의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상속을 받아야 할 그 두 아들들마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흉년으로 인해서, 인생의 흉년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이야기가 인생의 절망으로 변하는 이야기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궁금한 게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당시 과부로서, 과부의 신분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시기였는데 왜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모압 땅에 남아서 10년이나 더 살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누구보다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기 위해서 고집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압 땅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서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대로 모압 땅에 머물고 있을까요? 근데 나오미의 그 삶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4절을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그 깜짝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르바와 루 중에 누가 맏며느리일까요? 오르바 맞습니까? 아마 이름의 순서에 따라 보면 오르바가 맏며느리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한번 룻기 4장 10절을 보면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 뭐냐면 룻은 맏며느리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기록을 왜 이렇게 했냐? 당시 문학적인 그런 어법에 대칭적인 대칭 구조로 표현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론과 기련 순서대로 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오르바와 룻이라는 거꾸로 그것을 스위치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요, 나오미가 자신들의 아들들을 결혼시키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7장 3절을 보면요, 그들과 혼인할지도 말지니 이방 사람들이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의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7장 4절을 보면 그가 누가 말합니까? 바로 이방인 며느리 또는 이방인 사위가 될 사람을 얘기하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또 신명기 2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이 모압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어요. 뭐냐면 이 모압 사람은 절대로 영원히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족보상에 보면 각의 전 이게 통계를 보면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나라가 좀 물과 배고프니까 물과 또 먹을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우리 형제들이여 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세요 하면서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을 막고 특히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은 절대로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그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의 결혼 상대를 통해서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 여인을 찾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수족, 가장 믿음직한 그런 종을 통해서 나의 고향으로 가서 나의 족속 중에서 한 여인을 찾아라, 나의 아들을 위한 그 배필을 찾아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게 됐죠. 분명히 나오미도 아브라함, 자신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큰 아들을 모압 여인에게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럼 둘째는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 좋은 사람을 택해서 결혼시키면 좋은데 마찬가지로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요, 4절 후반부와 5절을 보면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해요. 결국 결과적으로 그 두 아들은 죽고 자신과 두 며느리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을 볼 때 너무나도 비참하고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미에게 있었을까?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나오미는 자신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했어요. 두 번째로는요, 그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이 가진 그 재산과 자기 자신을 더욱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오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그 믿음의 자리, 믿음의 땅, 자신이 엎드려야 할 그 회개 자리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에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아주 큰 비가 내렸어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끝이자 제가 밖에 나와보니까 그 땅 위에 꿈틀꿈틀거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바로 지렁이에요. 이 지렁이는 그 피부로 숨을 쉬어요. 그래서 땅 속에 있을 때에 자기가 굴을 파면서 숨 쉴 그것을 습기를 좀 이제 얻으면서 숨을 쉬곤 하죠. 근데 비가 많이 와서 그 땅에 스며들고 때로는 지하수가 터져서 그 땅에 스며들면 이 피부로 숨을 쉬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지렁이가 꼼틀꼼틀해서 땅 위로 와요. 그러면 아파트에서나 집에서 자주 보시죠, 지렁이요. 예, 그러면 지렁이가 있는 곳이 있어요. 뭐냐면 물이 고여 있는 거, 습한 곳에 그 지렁이가 좋아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러한 미물조차도요,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사는 그 본성이 있어요. 하지만 비가 온 후에 잠시 물기가 있는 땅 표면이 좋다고 해서 거기 계속 있게 되면 이 지렁이는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찌고 그 물기가 있던 것이 마르고 또 자신의 피부마저 건조해지면 이 지렁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의 피부에 있어야 할 그 습기를 유지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렁이의 그런 모습을 한번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분이 사랑하신 형제 자매들의 모습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 혹시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 삶을 주장하고 우리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잊고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이치만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진 않나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와 법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비도 내려주시고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나운 짐승들과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큰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그런 흉년의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문제, 어떤 분에게는 그런 관계의 문제, 어떤 분에게는 그런 건강의 문제, 어떤 분에게는 사업의 문제가 흉년의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유와 어떻든 이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아, 나의 인생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들은 파란 불만 가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빨간 불이 없어서 파란 신호만을 받으며 쫙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파란 불에 지나갈 때에 우리 옆에 길에는 다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묶어두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쉼과 안식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흉년의 시련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엘리멜렉처럼 나의 그런 생각과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인생 흉년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바로 여전히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나오미는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냥 가문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룻기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룻기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는 그걸 알지 못했지만 룻의 계보를 통해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장차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이어질 그 계보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망치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고 그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절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믿음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우리 묵상 기도하겠습니다.